자,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냥 그 전에 스토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걸 좀 더 심화를 해버린 정리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글의 내용, 지난 시간에 책 내용 전체 책을 읽은 거고 이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The box is sleepy and hungry. The box is sleepy and hungry. 그러면 sleepy and hungr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우리말로 먼저 해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바로 해도 됩니다. 그 여우는 어떻니? 그렇죠. 그 여우가 어때? 그 여우는 졸리고 배고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니? 어떻니 하니까. 일단 how가 무조건 들어가고 how 그 더는 그니 그 영어 어떻니? 그 영어 어때? 그 영어 배고 졸리고 배고파. how 눈치는 보지 말고 묻고 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있어 박스. 그렇지. 아, 눈치 안 보니까 훨씬 낫잖아. 됐습니까? 그 여우 어떻니? How is the box? How is the box? 만약에 그 여우가 수컷이라면 안 만기려 봤자 희겠죠. 걔 그 남자 그 수컷 어때? How is he? 그래서 그는 졸리고 배고파. He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 보세요. He is.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he? 오케이. 그 여우가 만약에 암컷이라면 한번 길어봤자 She. 오케이. 오케이. 그녀는 어떻니? How is she? 그녀는 졸리고 배가 고파. She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다면 한번 길어봤자 이기겠죠. 그건 어때? How is it? Okay. 그것은 졸리고 배가 고파. It is sleepy and hungry. Okay. 그리고 하나 더. Sleepy의 뜻은? 졸린. Hungry의 뜻은? 배고픈. 그래서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라는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훌륭합니다. Excellen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 더 박스 이즈 헝 아이 슬리피 앤 헝 더 박스 이즈 슬리피 앤 헝그리. 오케이. 훌륭합니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폰은 내려놓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무래도 그 여우가 수컷이었나 봐요. 그래서 he pours into a hole. 오케이.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래서 into a ho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할까요? 네. into a hole이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쓴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는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자, 그러면 얘는 이거 되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into a hole이 궁금할 때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그는 어디에 떨어지니?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그는 he birth. 이거 왜 시키는 것 같아요? 관련 있으니까. 예. Where was he? 자, 네가 읽은 거 누가 다 he falls네요. 누가 그가 다 떨어진다. He falls. 이렇게 됐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예, 그렇죠. 하다시 더즈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자, 이거 또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누가 다 You like. You like. 그럼 얘는 You don't like. You don't like. 그러면 이건 Are you like? 뭐라고? Do you like? Are you like야? Do you like? 예, 이거 여기에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요거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You like.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이런 거 어디서 했나요? 네.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이거 어디서 했나요? 오케이.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 그는 다 좋아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요. 하다시 더즈죠. 그리고 거기서 했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물어보겠죠. For의 뜻은 뭐예요? For은 구멍. 아니 hole 말고 fall. 아, false. 떨어지다 보는. 그럼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럼 그가 떨어진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즈를 따라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떨어진다. He falls. 그는 into. 떨어지지 않는다. He doesn't fall. He doesn't fall. 그는 떨어지니? Does he fall? Does he fall? Okay.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He falls into a hole.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Where? 그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는 구멍 속에 떨어져요. Where? Should we talk in a Where? Where? 그럼 어디에 떨어져요? 그럼 구멍 속에 떨어져요. 아. Where? Where? 이거 영어로 말해주세요. He falls.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Does he falls? 그럼 그는 어디 떨어지니? Where does he fall?
이렇게? 맞아요? 아니요, 그 S 치워요. 뭐라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He's fall. 뭐라고? 아. 했더니 He is falls. 인투 어 홀. 이 뜻이 뭐예요? 그는 아 그는 떨어지 비동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예. 고쳐주세요. He falls into a hole. 이 세상에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장은 왜 없죠? 어차피 얘는 falls는 그 하다시 더어지는 게 따라갔는데 비동사 갑자기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묻고 답하기.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Okay.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계속해서 He says help m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틀렸죠? 두 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지? 오케이, 계속해서 But they are busy. 오케이, 여기에 데이는 뭐 대신 왔나요? 토끼랑 호랑이 대신 왔겠죠? 그러면 영어로는 But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e rabbit and the 법부터 읽어봅시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nd are busy.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틀린 부분 없이.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오케이, 원래 문장이 뭐였다고요? But. 한번 길어봤자 했는 거 읽어보세요. But they are busy. 한번 길어봤자 안 한 걸로 해주세요. But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뭐 하나 빼뜨렸네요. 한번 더 해볼까요?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그 하나가 말아요.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busy. 뭐 하나 똑바뜨려도 아우 진짜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다시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해주세요. But they are busy. 안 한 거 해주세요.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그렇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 익숙해지기 만들기 위해서.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해주세요. But they are busy. 안 한 거 해주세요. But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아우, 또 하나 빼뜨렸네요. 다시.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오, 이번에는 안 빠뜨리고 다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냐. 얘는 없다 치고요. 됐습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일단은 우리말 또는 영어로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그들은 어떻니? 그렇죠. 그들은 어떻니? 그들은 바빠. 오, 훌륭하네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are they? 그렇죠. 데이는 뭐 대신 왔죠? 그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오, 왜요? 그러면 they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묻고 답하기. 그들은 어떻니? 그들은 바빠. How are they? They are busy. 오케이. 이제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걸로 묻고 답하기.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But 버스 없어졌네 지금.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아이고, 한 단어 빠뜨렸네요.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아이고, 한 단어 빠뜨렸네요. 뭐지?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한 단어 빠뜨렸네요.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오, 이번엔 완벽하게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걸로 묻고 답하기. 그 토끼랑 호랑이는 어때? 그 토끼랑 호랑이는 바빠.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묻고 답하기. 걔들 어때? 걔들 바빠. How are they? How are they? 했더니 답이 They are busy. 이번엔 안 한 걸로 묻고 답하기.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랬더니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오! 지금 수업 시간 중에 막 향상되는 느낌이 드네요. 훌륭합니다. 오케이.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그래서 부탁했는데 help me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한다는 내용이죠. 바빠서. 오케이. 그래서 the plush. 해서요, 그래서. The plush deer jumps. 오. Jumps. Down the hole. 오. 합니다. Down the h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묻죠? 그 사슴 그 멍청한 사슴은 사슴이 어떻게 말해? 이 문장이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 지우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간이? 당연히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대신 뭐 쓰겠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대체하면 되죠. 어디? 자, 그래서 이 표현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네요. Where? Where? 그 멍청한 사슴이 어디 갔대요, 선생님? Where? 지금부터는 네가 뭔 생각을 했느냐?
여기에 이 문장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뭐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뭐 만약에 비동사라면 그것을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 하다시 do라면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 하다시 does라면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 양념씨라면 양념씨대로 또 묻는 you can swim,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양념씨라면 그거 적용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 문장에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누가 dear 그것만 누가입니까? 더 누가 has me 영어로 읽어달라고요. 누가 dear the foolish dear가 뭔 dear만 읽습니까? 누가 the foolish dear's Dears? 거기 Dears가 어딨어요? 누가 The Plush Dear 다 안녕하세요 Dear 누가 The Plush Dear가 다 Jumps down the hole 아 그게 다야? 그래요? 누가 다만 읽으라 그러면 하다시를 찾아서 하다시까지만 딱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자 여기에 그러면 그 멍청한 사슴이 뛰어나간다 구멍 아래로 그 왜 여기에 이렇게 잘라낸 표시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누가 다가 있으니까 한 덩어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잘렸고요 여기에 누가 다가 다 들어있네요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에서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보라고요 누가 The foolish deer 다 jumps down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묻는 말 만들어 봅니다 Where?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던가요? 어느 길 따라서 표현된 문장인가요? 하다시 일단 도를 따라갔다. 하다시 누를 따라갔다. 그게 누군데? 하다시가 누군데? 여기 하다시가 누군데? 하다시 비동사는 없단 말이지? 하다시 두 아니면 더들을 따라갔는데 두다 그러면 그 하다시가 누군데? 하다시만 읽어봐 그러면 더가 하다시인지, 푸디시가 하다시인지, 디어가 하다시인지, 점스가 하다시인지, 다운이 하다시인지, 더가 하다시인지, 홀이 함다시인지 하다시만 읽어달라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를 골라서 걔만 읽어달라고요 점스가 아마 누가 더 푸디시 디어가 다 점스한다 어디로? 다운 더 홀로 구멍 아래로 그래서 하다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 따라왔어요? 아 하다시 더즈 따라갔네 그렇죠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를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길어봤자 했을 때 뭐가 되기 때문이죠 어? 만약에 그 멍청한 사람이 수컷이라면 He jumps. Amkot이라면. She jumps. 그러니까 여기에 하다시 더즈기를 따라온 거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또 심하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학습지를 오래 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맨날 눈치만 봐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머릿속 눈치 보라고 했습니다. 별도 별도 뛰어 아 뛰어는 별도 브러쉬 Tears 시간이죠. Tear jumps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암컷이라면 She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jumps 네가 She jumps라고 읽을까? 나는 여기다가 무릎을 붙일 수가 없네요. 왜냐? 눈 느낌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죠. 한번 길어봤자 암컷이라면 She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jumps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jumps 똑같은데 이게 묻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녀가 뛰어 내려간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녀가 뛴다. 그녀가 뛴다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She jumps. 그녀가 점프하니? 다주 she jumps? 아, 다주 she jumps? Does가 와야 되고요. Does가 올 위치는 Does she를 만들어야 되겠죠. 응.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 Where does she jump? 오케이. 그녀는 그 구멍 아래로 뛰어 내려갑니다. She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jump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요? 다시 Does요. 오케이. 한 번 더 소리 내 읽어주세요. Where does she... 아니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She jumps. 오케이. 그럼 She jumps를 묻는 느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길을 따라왔으니까 She jumps는 묻지 않는 표현이고 얘를 가지고 묻는 표현은 뭐가 된다? 더즈 She jumps. The She jumps. 그럼 She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이제. 지금은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인데 다시 그 멍청한 사슴은 어디로 점프하니로 되돌려 놓으세요. Where does Blushy deer? 아 잠깐. 끝난 거예요? Where does Blushy deer jump? 오케이. 더는 왜 팔아먹고 없어요? 그 멍청한 사슴은 어디로 뛰어듭니까? Where does Blushy deer jump? 계속해서 더는 팔아먹고 없죠. 있으나 없으나 뭐 기분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안 쓰고 뭐 이래도 되는 더인 모양이죠. 그 멍청한 사슴은 어디로 뛰어내립니까? Where the plush tears I 아우 진짜 Where does the plush tears jump? 한 군데 틀렸죠? 뭐 어쨌든 그랬더니 대답이
the procedure. I don't. The procedure dumps the down hole. 다 써 있는 부분은 왜 틀리게 읽습니까? 다시 묻고 답하기 야만 길어봤자 했는 버전.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 그녀는 구멍 아래로 점프합니다.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she jumps down the hole. She jumps down the hole. 야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그녀를 다시 그 멍청한 사슴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그 멍청한 사슴은 어디로 점프합니까? 그 멍청한 사슴이 구멍 아래로 점프합니다. Where does the plush deer? I tear silly. Where does plush deer jump? 네, 더를 또 팔아먹고 없습니다. Where does the plu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is the plush deer's jump? Is가 들어가고 deer's가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다시 Where does the plu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plush deer's jump? I just Flush라고 자꾸 나오고요. Foolish인데요.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또 deer's가 나왔습니다.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했더니 대답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한 버전.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 그녀는 그 구멍 아래로 점프합니다. Where does she? Where does she?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 그녀는 그 구멍 아래로 점프해. Where?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정확하게 아세요? 뭐 할까 말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그녀가 점프하니? Does she jump? 그녀가 어디로 점프하니? 그녀는 그 구멍 아래로 점프한다. Where does the she? I told the she. Where does the she jump? I saw. Where does the she jump? 했더니 She is. She. 그녀가 뛰어내린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그녀가 점프하니? 잘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녀가 점프한다. Does she jumps?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그녀가 점프하니? Does she jumps? Does she jump? 그녀가 어디로 점프하니? Where does she jump? 뭐라고요?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네가 방금 물어볼 때 does she jump 했잖아. does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네. She jumps. She jumped down the hall. She jumped down the hall. 어? 다시 안만 길어봤자 한 버전으로 묻고 답하기. 왜 이리 더 she jump? 됐더니 네가 방금 더즈시 점프를 했잖아. 그러면 대답하는 말은 봐봐, 여기 더즈 있다, 여기 쉬 있다, 점프 있다,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 어? 그럼 답하는 말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따라가는 길로 묻고 답하고 있다 지금. 그녀가 어디로 점프하니? 더즈.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니? Where does she jump?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정확하게 뭐 소리를 내다가 말다가 막 이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해주세요. 그녀가 어디로 점프하니?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She jumps. She jumps down the hall. 예, 한 번 더. 안만기를 봤자 한 버전. 묻고 답하기.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She jumps down the hall. 1.5배속으로 묻고 답하기. 안만기를 봤자 한 버전. Where does she jump? She jumps down the hall. 오케이! 2배속으로 해주셨네요. 좋아요. 이제는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그 멍청한 사슴은 어디로 뛰어드니? 그 멍청한 사슴은 그 구멍 아래로 뛰어든다. Where does the plush deer jump? 오, 그랬더니 The plush deer jumps in the hall. Down the hall. Down the hall. Okay. 좋아요. 그럼 1.2배속으로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묻고 답하기.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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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jump. 그랬더니 the foolish deer jumps. The foolish jumps. The foolish deer jumps. The plush deer jumps down the hall. Down the hall. Hey,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네 머릿속에 이거를 여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VR 하면 이렇게 뭐 가상 화면 막 나오고 있잖아. 막 그런 거 보이는 것처럼. Where is the Where is the plush deer? Jump. 아, 갑자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걸로 갑자기 바뀌는 모양이네요. Where does the plush deer jump? 했더니
The plush deer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아우,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잘했어요. 오케이. 잘하셨고요. 예,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